보도뉴스 주간 베스트 3. 이번 주에도 지극히 개인적으로 엄선한 경기도 보도뉴스 베스트 3를 공개합니다. 이리 오너라 리얼 공무원들의 아마추어 순수 감성 리포터 도전의 향연. 출두 저작거리 반드맨 김영석 민달팽이 민병호 주무관이 출연합니다. 스피디한 진행 지자체 B급 뉴스의 최고봉 김성 경기 뉴스쇼 지금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급 뉴스의 최고봉 태평 꿀성대 박어사입니다. 아메오사 출구다. 네, 오늘 경기 갬성 뉴스쇼의 첫 번째 순서는요, 보도뉴스 주간 탑3의 유진상 주무관입니다. 스피디한 진행 갬성 경기 뉴스쇼. 오늘도 변함없이 유진상 주무관이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아니, 여름철이 그 비수기죠? 뭐 근데 이게 뭐 고를 게 있어요? 네. 이게? 아, 고를 게 없어가지고 참 많이 애먹었는데. 네네. 이 상황이 앞으로 한 8월까지는 지속되지 않을까. 아, 이게. 아무래도 이제 뭐 휴가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휴가들 네네네. 가시고 그러면 이게 보도자료 생산이 아무래도 힘들어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네, 보도뉴스 베스트 3의 보릿고개네요. 그렇죠, 보릿고개. 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보도뉴스 주간 베스트 3 스피디 있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스피디 있게 한번 네. 쏴주시죠. 네. 예, 경기도가 장애인 편의 시설을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이 아니고 그렇군요. 이제 개발하기로 한 거예요. 내용은 이제 그 스마트폰 앱에다가 이제 뭐 식당이든 숙박 시설이든 아니면 뭐 어떤 관광 시설이든 휠체어를 타고도 아주 잘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앱에다가 이제 등록을 해주는 건데요. 네. 그 일단 조사를 해야 되니까 시군하고 협조해서 조사한 다음에. 올해 그 12월 말까지 이거 완성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 2위는요? 2위는 그 감사패 바다 러시아 우수리스크에서 감사패 바다. 이 경기도가 러시아 연해주에 있는 우수리스크에 있는 네네. 고려인들의 집을 좀 고쳐줬어요. 저번에 한번 고쳐줬는데 거기서 이제 러시아의 그 고려인 민족학교에서 우수리스크에 있는 그 거기서 학교에서 이제 감사 편지를 보낸 거죠. 도지사 앞으로 이제 이재명 도지사 앞으로 보내온 거죠. 아, 그 우수리스크. 네, 우수리스크. 그러니까 되게 이거 우수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딱 어울리는 위험하다 리스크. 네네. 우수하면 위험하죠. 네. 아, 뭔 얘기를 자꾸 하시는 우수리스크. 아, 이게 발음이 안 되잖아. 아니, 아니 근데 이거는 네. 제가 집 평소에 잘 고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 이거 갈 때 저도 같이 갈 걸 그랬다는 참 이게 아, 후회가 남네요. 네. 이게 좋은 감사패도 왔고 네 경기도가 여러모로 좋은 일 했네요. 자, 대망의 1위는요? 대망의 1위는 아. 그 이 일본의 무역보복 네. 네, 독과점 전수조사 피해신고센터 설치. 네네네. 이게 경기도가 상당히 발빠르게 대응을 한 거죠. 네. 경기도에 아무래도 이 반도체 그렇습니다. 그 공장들이 많잖아요. 네네. 사실 이게 무역보복도 맞지만은 그 정치적 보복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누구죠? 저 잠시만 옆에 누르면 꺼져요. 핸드폰 켜놓았어요? 아, 네. 참, 진동을, 진짜 리얼이네요. 네, 진짜. 진동을. 그러나 이것이 주식시장에서는 우리가 그 한 달 전에 미국 시장에서 본 것처럼 나라의 경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발에 앉았습니다. 그 정치적 보복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일본의 정치적인 부분에 이런 것에 대해서 경기도가 일본의 기업들이 독과점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네. 또 그런 업체들로부터 피해를 받은 그 신고를 했습니다. 지단님이 SNS를 통해서 그 하신 말씀이 참 있더라고요. 독과점은 경제를 망치는 불공정 행위다. 일본 중심 독과점을 바로잡을 기회를 일본 스스로 열어준 것이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진짜 구구절절 가슴이 와닿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도 없는 과정에서 싹싹 긁어모아서 보도뉴스 주간 베스트 3 준비해 오신 유진상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상 주무관이었습니다. 네. 스피디한 진행 갬성 경기 뉴스쇼. 다음은 정말 리얼 공무원들의 아마추어 순수 감성 리포터의 향연을 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출두 저작거리
한여름 무더위와 싸워가며 일해하는 집배원과 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를 위해 경기도가 무더위 쉼터를 운영합니다. 도청사와 공공기관, 소방서 등 240여 곳에서 쉬어갈 수 있도록 개방한다는 내용인데요. 생활이 반듯한 반듯맨 김영석 주무관입니다.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는 조영진 씨. 하루 평균 300개에 달하는 할당량을 채우려면 12시간을 꼬박 일해야 하지만 쉴 시간도 쉴 장소도 마땅치 않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는 무더위에는 온열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집배원이나 택배기사, 퀵서비스, 대리기사 등 무더위에도 쉴 곳 없이 움직이는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합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 동안 도청사와 직속기관 사업소, 소방서 등 경기지역 240여 곳에 조성, 각 기관 휴게실과 로비 등을 개방하고 냉방기와 생수 등을 비치했습니다. 샤워시설을 쓸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도는 지난해 경기도 북부청사에 무인 택배함을 설치한 데 이어 무더위 쉼터 운영기간 남부청사 1층 안내데스크에 택배 물품을 대신 받아주는 제도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평구 성대 소식군 김영석입니다. 네, 김영석 주무관님. 네. 예, 나와서 아니 저기 보셨네. 저기. 네. 자, 김영석 주무관님. 네. 아, 현장에 계시나요? 네. 아, 네. 어디 현장에 있어요? 아, 연기를 잘 하시네. 아, 바로 옆에 있어도 이렇게 연기를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진짜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대단하네요, 네. 진짜. 네. 무슨 팀이죠? 언론 분석팀에. 네. 네. 언론 분석팀 자랑 한마디 하시자면요. 우리 언론 분석팀은 도정에 최일선에서 언론 보도들을 맞아서 최대한 빨리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는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재밌게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네. 저기 승진하시겠는데요, 네. 멘트가? 네, 이번에 아마 하지 않을까. 네. 살짝 아니, 기대를. 네. 아, 그렇습니까? 아니,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질문을 정말 많이 하는데 그때그때 잘 받아치시네. 네, 준비 많이 하셨네요. 아, 천성이 방송인인 것 같아요. 아, 거의 고정 욕심을 좀 내고 있는데요. 고정 어떠세요, 고정? 네, 뭐 필요하시면 뭐. 아, 좋습니다. 네. 네, 경기도청 생활이 반듯한 반듯맨 김영석 주무관이었습니다. 네, 다음은요. 아무런 조건을 따지지 않고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기본소득 양극화와 일자리 감소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기본소득 정책을 알리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들을 찾아가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경기도 민첩하게 일자라는 민달팽이 민병호 주무관입니다. 경기도가 양주시청에서 기본소득을 주제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시청 공무원들이 참석해 기본소득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교육은 김찬희 정치경제연구소 대한부소장의 기본소득 ABC를 주제로 한 강연으로 시작됐습니다. 기본소득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기본 개념과 오해, 특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바통을 이어받은 조계원 경기도 정책수석은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의 추진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청년 기본소득을 비롯해 농민 기본소득과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등을 발표했습니다. 임진 경기도 정책개발지원단장은 경기도 기본소득 지급수단인 지역화폐를 소개했습니다. 경기도는 기본소득 정책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도내 시군들을 찾아다니며 맞춤형 교육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태평꿀성대 소식군 민병호입니다. 네, 민병호 주무관님. 네, 말씀하십시오. 아, 네. 현장에 나와 계시죠? 예, 현장입니다. 네. 이 정말 이제 그 프로 리포터가 다 되셨어요. 원래 우리 저기 프로그램은 뭐 이렇게 국어책 읽듯이 막 읽고 막 실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도 일하다 그냥 올라오셨죠? 제가 불러가지고 제가 전화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엄청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아유, 말씀을 다 만들어 오셨네. 네. 저 민달팽이 민병호 주무관님. 네. 네네. 고맙습니다. 항상 그 저기 민병호 주무관님이 도와주신 덕에 태평굴 성대가 계속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아, 네, 아주 잘 되고 있기를 희망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민첩하게 일을 제일 잘하는 민달팽이 민병호 주무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독, 알림 신청, 좋아요까지.